전세나 던지면 한번 얼굴이 환해요 젠젠 바라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그거는 뒤돌아서 잊어버려요. 야, 이왕이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우리가 어르신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당뇨약 챙겨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는 관절약, 신장약 많이 드시죠? 그 약 드시기 전에 웃으면서 약을 드세요. 그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자, 하나씩 약은 다 드시죠? 약 나는 안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드시죠? 어머니 약 안 드세요? 오, 어머니 혼자 사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 아직 계세요? 아, 그러세요? 어,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시구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자,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시간을 적어놓고 웃으셔야 돼요. 약 드시기 전에 웃는다, 또는 나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웃는다라고 약속하시는 차원에서 자, 다 같이 거울 한번 꺼내보세요. 가짜로 거울. 자, 거울 꺼내서 우리 선생님이 오랜만에 왔는데 머리 더 짧게 하고 와가지고는 이거 하란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좋은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거울아 거울아 거울을 보고 외치는데 거울을 보고 째려보시면 거울도 저를 째려보니까 이왕이면 예쁘게 쳐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냐 바로 나다.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 거짓말도 잘해. 네, 아니 맞아요. 어르신들이 제일 이뻐요. 어르신들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누구보다도 곱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태어나셨어요. 맞죠? 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어린 시절로 자꾸 가시잖아요. 그럼 치매가 안 온대요. 좋았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거울 보고 예쁜 내 모습 한번 비춰보면서 강냉이. 아, 네.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주름 싸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자 다같이 시작. 바로 나다. 기가 막히시죠. 꼭 웃겨야 웃나요? 웃기는 일 별로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기가 막히게 웃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저 따라하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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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니까 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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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왕이면은 책상 두드리면서 자, 다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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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서 웃으셔도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까보다 이뻐졌어요. 아니, 이뻐졌어요. 그죠? 얘기해 주셔야죠. 예뻐지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뻐졌다고 했으니까 칭찬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가는 말이 뭐야? 웃는 말이 곱죠. 맞죠?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웃을 일이 없으면 집에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점심 드시고 가시면서 길거리에서 같이 다 따라하세요. 하! 하하! 약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 하하! 하하하! 어머니 환장하겠죠? 하여튼 제 마음은 정신없어. 그죠? 2주에 한 번 오길 정말 다행이죠. 맨날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르신들 웃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배에다 힘 주셔야 돼요. 배에다 힘 안 주면요 바지 젖어요. 바지 젖으면 이따가 나쁜 지 바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그러니까는 자, 다 같이 배에다 손 올려보세요. 웃으실 때 정말 중요한 건 배에다 힘 주시고요. 복도를 조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복지관을 하는데 그 복지관에서 어떤 어머니가 말을 조금 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있으세요? 어쓰시죠? 어머니 왜 웃어요? 어머니 찔리나봐요. 말을 막 욕을 섞어서 하시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 복도가 열리면 요단강 건너간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똥피리 분다 그래. 뭐요? 그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래서 복도가 열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셔야 돼요. 복도가 어딘지 아시죠? 똥꼬에요. 똥꼬. 좋은 말로 똥꼬. 자, 다 같이 배에다 손을 얹고 자, 복도를 조이고 조이셨어요? 쪼이셨어요? 오케이. 우리 어머니가 진짜 쪼였어요. 쪼여서 대답할 때 힘이 들어가. 예. 예. 곡도를 쪼이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하. 하. 하하. 풀렸죠? 한 두 번 하니까 풀려버렸죠? 여자들은 더 잘 풀려요. 자, 다시 한 번. 하. 하하. 홍희정 어머니가 기가 막힌 표정을 짓죠. 아이고 애쓴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렇게라도 쓰셔야 돼요. 저 따라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넘겨주세요.